경기도 내 교사들이 교원 업무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조직 개편 이후에도 교사들이 여전히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도교육청은 학교 공통 사무를 발굴하고 업무 분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건 지난 3월 1일입니다. 학교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로 전환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는 조직 개편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 업무에 치여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수업 연구를 할 수 없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다. 교사들이 하던 행정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라 행정실이 하던 공무직, 급여 관련된 업무, 관리자가 하던 후분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이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지금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건지. 교사들이 강사와 봉사자의 채용과 카드 단말기 관리, 미세먼지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행정 업무로 인한 갈등이 연일 빚어지는 실정입니다.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공통 사무를 발굴하고 업무 분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업무냐, 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총량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의견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종합을 하면 공통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분을 좀 추출을 해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경기 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채용 업무와 회계 업무, 환경 위생 업무 등 분야별 학교 공통 사무를 발굴해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